화엄성중. 화엄성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조금 여름이 오는 게 느껴지시죠? 예. 올 윤달이 들어가지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름 옷을 입고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록 이제 또 올해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네요. 예. 또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죠. 날씨가 요즘에 워낙에 날씨가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기후 이변이 많다 보니까 늘상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도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이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각성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연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존재,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한 몸이니까 내 몸과 같이 잘 보살피고 아껴라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우리 불자님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먼저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자손들을 위해서 덜 소비하는 그런 삶을 좀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뭐 좀 걸어갈 수 있는 데는 좀 걸어 다니고 좀 덜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소한 노력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실천하면 그만큼 우리 지구가 좀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나부터가,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나부터가 실천하기 바랍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얘기는 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법. 다른 종교에서는 선교, 또 뭐라고 불러요? 선교, 전도. 전도라는 말도 사실 우리 불교 말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쓰셨어요. 전도라는 말도. 선교, 포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그 이 설법 제일 존자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죠? 브루나, 기억나십니까? 예, 브루나 존자의 그런 전법 정신, 그런 정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야사라는 스님, 젊은 스님의 그런 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으로 다섯 명의 수행자를 최초로 교화하신 다음에,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 스님들과 제자들이죠, 이제는. 그전에는 도반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자가 됐죠. 그 다섯 명의 교지녀 등 다섯 명의 제자들과 함께 녹야원에서 시타림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타림이라고 하는 그 숲은 이제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화장을 하죠. 문화 자체가 윤회를 믿기 때문에, 윤회하려면 죽으면은 이제 살아왔던 이 지난 생에 대해서 집착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몸을 그냥 바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화장하는 게 문화인데, 천민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하층민들은 화장할 장작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숲에다 갖다 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또 죽기도 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장 하듯이 그냥 숲에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시체 버린 숲을 시타림이라고 불러요. 시타림. 시타림. 스님들 장례식장 기도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시달림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시달림에서. 시달림. 근데 실제로 저기 장례식장 기도 가면 시달리니까 시달림. 장례식장 가면은 좀 시달리죠. 스님들이라고 해도 입관을 보고 또 화장하는 거 지켜보고 이러면은 조금 스님들도 정신적으로 조금 시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수행자들은 항상 이 시타림에서 수행을 했어요. 왜 시타림에서 수행을 했을까?
좋은데, 좋은 환경 좋은데 그런 숲속에서 하지 왜 시체 옆에서 수행을 했을까? 시탈림은 일반인들이 안 오니까. 그죠? 환경 좋은 데는 막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환경 좋다 그러면 다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그 시탈림에서 탁 수행을 하면 어때요? 일반인들이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조용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다섯 명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지나가는데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말을 타고 또 그 옷차림도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그 시타림 옆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바라나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의 거부 장자의 아들인 야사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야사 청년은 이 청년은 말을 타고 딱 가면서 그 광경을 다 봤겠죠.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뭐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썩어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하는 걸 보면서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시체 옆에서 누군가가 다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의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죠. 그분이. 근데 그분 옆에 그 아우라가 찬란한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인상에 남은 거야. 이제 야사의 머리에 그게 다 인상에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던 시대였고 이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없는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모든 게 다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많은 생산이 늘어나고 또 이 상업이 처음으로 이제 상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무역이라는 게 생겨서 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장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족이라든지 장자들이 아주 문란한 삶을 그냥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니까 아주 그냥 노는데 유흥에 빠져서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야사도 매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돈은 많고 재벌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매일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연애를 하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날도 이제 시다림에 갔다가 부처님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날도 그날 저녁에도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최고의 쾌락을 또 누렸어요. 그런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또 이 친구들끼리만 술을 먹었겠어요? 아름다운 기녀들을 수십 명을 불러가지고 그냥 어때요? 밤이 다하도록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냈겠지 그날도.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고 이제 술에 취해서 그날도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다 골아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잠이 이제 깊은 잠에 뭐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러고 했으니 이제 몸이 다 지쳐서 몸이 이제 녹초가 돼서 쓰러졌겠죠. 그 새벽녘에 목이 하도 마르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잠을 다 깨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히 내가 연회장에 있었는데 지금 이 연회장의 모습이 어제 저녁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즐거웠던 연회장이 아닌 거야. 어제 그 시타림에서 봤던 그 시체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 밤중에는 아름답고 정말로 사랑스러웠던 그런 여인들이 새벽녘에 일어나니 다 어때요? 자고 있는 폼들이 더러워 죽겠어. 막 술을 먹고 토해가지고 입에 막 토사물이 막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자고 있는 사람 또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발을 상대방한테 올려놓고 자는데 코를 그냥 골고 이빨을 드르륵 깔면서 자지 그리고 또 그 잠을 자는데 그 여성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때요? 그게 드러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이제 다들 정신을 잃고, 그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어제 봤던 그 시타림의 시체더미와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시 고개를 다 흔들고 다시 봐도 또 그런 거야. 이게 시체 숲이지. 이 인간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촛불은 아직 조금 다 꺼지지 않고 그냥 희미하게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시체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야사가 아 정말 괴롭구나. 괴롭구나. 정말 괴롭다. 어젯밤에 그 환락의 밤이 이렇게 다시 괴로움이 되는구나. 그러고는 아, 괴롭다 괴롭다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냥 어제 그 부처님의 모습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고귀했던 그 초연했던 그 소탈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시타림으로 몸이 향하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이제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트를 가려면 강을 조그만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게 바루나 강이라는 강이에요. 바루나 강 앞에 딱 이르렀는데 강을 건너려면 신발은 신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온갖 보석이 달린 보배 신발 요즘으로 치면 뭐 구찌 뭐 이런 루이비통 이런 신발을 다 강가에다 벗어놓고 이제 강을 건넌 거예요. 신발을 벗어놓고 강을 건너서 저 시타림에서 이제 후광이 막 빛이 비치니까 글로 이제 향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께 다 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섯 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그 야사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일 아침에 저 청년이 나한테 와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부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 청년은 바라나시에서 제일 가는 재벌인 구리가 장자의 외동아들입니다. 저 청년은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그 남부러울 게 없는 청년인데 저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응? 그 생활에 빠져있는 청년이 뭐가 그런 수행의 마음이 일어나서 오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청년은 지금 방탕한 삶에 빠져있는 청년입니다. 저 청년이 출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두고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사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제자들도 놀라죠. 야사가 다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부처님께서 야사여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야사비구예요. 야사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 괴롭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사는데 그 쾌락의 뒤에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야사에게 해탈의 법문을 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의 그 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낙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고락이 쾌락과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그런 윤회의 삶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사성제를 닦고 팔정도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길이 있다. 라면서 이제 해탈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사가 깨달음을 얻고, 야,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항상 하듯이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요 하니까 이제 경전에는 보면 부처님이 오라 비구요 그럼 머리가 싹 없어져 버려 순식간에 야사도 머리털이 싹 스스로 삭발을 다 하고 부처님 제자가 다 돼서 이제 그 밝고 환한 그 부처님의 곁에서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사의 집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삼성의 이재용이 아들이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저냥 난리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졌지. 야산의 집도 뒤집어지고 그 아버지가 구리가 장자가 아들이 갈 만한 곳은 다 뒤지고 다녔어요. 아들이 안 오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혹시 기생집에서 널브러져 있나 싶어가지고 잘 가는 기생집도 다 뒤지고 도박장도 뒤지고 친한 친구들도 친구 집에도 가서 다 찾아보고 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온 바라나시를 다 뒤지고 있는데 하인이 장자시여 저기 바루나 강가에 야사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리가 장자가 글로 이제 아들의 신발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아들의 신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숲을 이제 구리가 장자가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다녔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성스러운 사람이 다 명상에 잠겨 있는 거야. 나무 밑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께. 혹시 성자시여, 혹시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못 봤습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인데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이 끊어졌다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타림까지 찾아왔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이제 막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구리가 장자에게 내가 아들이 있는 곳을 아오. 그러니 잠깐만 내 앞에 앉아보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딱 안심이 되지.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딱 구리가 장자에게 법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탈의 법문이 아니고 제가 신도로서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천상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극락에 가는 그런 이제 법문 이런 법문을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차제 법문이라 그래요. 그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이렇게 딱 법문을 해주시는데 구리가 장자가 그 법문을 듣고 너무 행복해진 거야.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찰나에 부처님이 야사여 일로 와보거라 야사를 데려오거라 해가지고 야사를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 구리가 장자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어도 아들이 오니까 반가워 안 반가워? 그래 반가워가지고 아들아 야사야 이러면서 껴안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이 숲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니네 엄마는 지금 너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잠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야사야 이제 집에 가자 하니까 아버지 저의 모습을 한번 다시 봐보시지요.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을 만난 반가움에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리가 장자가 아니 네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네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이 괴로움의 길, 고난의 길,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랑 집에 가자. 얼른 가자. 그러면 강제로 끌려고 가려고 해. 그러니까 야사가 아버지 제 모습을 한 번만 다시 봐보시죠. 제 모습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밝고 환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밝은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구리가 장자가 다시 한번 아들을 다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하고 살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의 모습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들이 행복한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구리가 장자는 그래 때를 쓰고 막 막무가내는 아니었나 봐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 네가 참으로
그렇게 나하고 같이 살 때보다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출가를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출가를 허락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 그리고 이제 구리화장자도 탁 이제 야사가 아버지 오신 김에 부처님 법문 좀 더 들으셔보십시오.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우리에게 큰 행복과 자유를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법문을 다 해드렸는데 구리가 장자도 다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환해졌어. 제가자이지만 깨달았어. 수다원가를 증득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을 그냥 찬탄하시면서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움과 같이 덮여진 것을 환하게 벗겨줌과 같이 어두운 밤에 헤매이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삼보를 떠나지 않고 불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다 상귀의를 한 거예요. 최초의 제가신자예요. 이분이. 최초의 제가불자. 누구라고? 구리가 장자. 구리, 동구리 할 때 외우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불자신데 아 우리 불교의 최초의 불교신자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누구라고? 구리가 장자. 야사 아버지. 야사 아버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귀를 딱 하니까 아 이제 당신은 불교의 부처님의 교단의 제자이시고 최초의 이제 제가불자가 되셨습니다. 제가불자는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주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됩니다. 훔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독성 물질에 취해서 삿된 소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키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게 받을 때 지키겠습니다 하시죠? 이제 자기가 다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법명을 받잖아요. 우리가 법명. 오게 받으면 이제 법명을 받지. 법명을 받지. 우리 사회 보시는 보살님, 금강신 보살님, 이렇게 이제 법명을 다 받는다. 목탁 지는 보살님, 보독화 보살님. 여기 이제 딱 법명을 받으면 이제 부처님 이름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을. 부처님 이름을 받으면 이제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부처님. 그래서, 강아무개 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바빠요. 나도 할 일 많아요. 하다가 금강화 보살님 하면 네. 왜? 왜 그럴까? 왜? 다 부처님 이름이니까. 부처님 이름. 근데 이제 거사님이랑 보살님이 다 이제 불명 받고 불자 돼가지고 둘이 부부싸움 할 때도 불명 부르면서 부부싸움을 물고 차고 이게 어때? 그러면 견마!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서로 이제, 그때는 부처님으로 대해줘야 돼. 불자가 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최초의 제가 불자인 구리가 장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가 장자가 이 부처님의 좋은 설법을 자기 부인과 자기 며느리, 야사가 결혼을 한 상태로 출가를 한 거예요. 부인이 있었어.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초청해요. 부처님하고 오비구를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다 공양을 대접하고 그 설법에 감동한 구리가 장자의 부인과 며느리가 이제 불자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최초의 여성 신도가 구리가 장자의 부인이에요.
예, 그리가 장자 네외분이 최초의 우밭의 우바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 귀의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사의 친구들이, 야사가 출가했다. 이 오공자가 있었어. 말 그대로 재벌집 아들들. 요즘으로 치면 그 다섯 명의 공자가 있어가지고 매일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기생집에 다니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네 명의 친구들이 야사 출가 소식을 듣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 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이놈이 출가할 리가 없어. 이건 틀림없이 뭔가 사술을 쓰는 응? 그런 요술에 빠져가지고 출가를 한 것이다. 우리가 가서 야사를 구해오자. 이래가지고 와요. 숲에. 그랬다가 야사의 그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또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도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 네놈도 출가를 해버려. 그 바라나시에서 제일 유명한 남봉꾼 재벌집 아들들 응? 그놈들이 젊은 놈들이 싹 출가를 해버리니까 다섯 명이 바라나시에서 엄청난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 됐겠죠? 사람들이 반나 다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부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 남봉꾼 같은 놈들을 다 저 출가를 시켜가지고 성인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이 인도 전역에 다 소식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란 놈이 단순히 바라나시에서만 유명한 놈이 아니고 이놈이 국제적으로 놀았던 놈이야. 그래가지고 인도 전역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집안의 자식들하고 다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 50놈이 이제 50명이 이놈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이 야사는 출가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이 그럴 가망은 0.00000000 출가할 가망은 0.00000000%라는 거야. 0.00001%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50명이 이제 야사를 구한다고 또 왔다가 야사의 그 밝은 모습과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인도가 돼서 또 출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 엄청난 이제 그런 사건이 됐겠죠. 인도에서 그 훌륭한 집에 돈 많은 집에 자식들이 55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55명과 그리고 처음에 제도하신 5명의 비구들을 초전 법륜에 제도하신 5명의 비구들을 모아놓고 총 60명이죠. 부처님 포함 61명. 전도 선언을 아시죠? 그 유명한 전도 선언을 아시죠?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너희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되었다. 해탈하였다. 이제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러 떠나라. 두 명이서 다니지 마라. 혼자서 다녀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전도 선언을 하셔요. 이게 최초의 전도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도 우르벨라 숲으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우르벨라 숲으로 가서 우르벨라 가서 삼형제 1,000명 그 제자들까지 1,000명을 제도하고 그리고 마갈타국에 가서 빈비사라 왕을 제도하고 빈비사라 왕의 후원으로 왕사성 빈비사라 왕의 후원으로 왕사성의 중림정사를 보시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마가섭존자 등 그 유명한 위대한 불교의 그 스님들을 제자들을 배출을 하시잖아요. 전도선언을 하셨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은 그런 조화로운 설법으로 그들에게 법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도선언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많아요. 보통 사이비 신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둘이서 다녀요? 혼자서 다녀요? 왜 둘이서 다닐까? 일단은 맹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야. 일단은. 그리고 감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끔 예.
부처님께서 어떻게 혼자서 가라 해요. 혼자서 가야 왜 혼자서 가라 그랬을까?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죠. 혼자서 다니면은 둘이서 다니면은 둘이서 다니다가 심심하면 야 우리 커피나 마시자 이러고 좀 수다 떨다가 야 우리 저기 찜질방에 갔다가 포교하러 다니자 이러고 어디로 많이 샌단 말이야. 근데 혼자서 다니면은 그러지가 않죠. 혼자서 우리 불자들은 혼자서도 잘해야 돼. 둘이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혼자서도 포교 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보살님들 보면 잘 혼자서 못 나가시는 것 같아. 꼭 누구 데리고 나가야 돼. 아, 스님 저 혼자서는 쪽팔려요. 전단지 붙일 때 쪽팔려서 안 돼요. 아니 혼자서도 당당히 붙일 수 있어야지 뭐. 요즘에는 전단지 작업도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현수막으로 다 이제 요즘에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야사의 이야기를 보면 야사는요 그냥 망나니야 망나니 남봉꾼 청년이야. 근데 그 오비구처럼 오비구는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수행자들이었죠. 6년 이상을. 근데 오비구들도 시간이 걸렸잖아 깨닫는데. 근데 야사는 어때요? 그냥 일반인 청년이었는데 세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닫고 바로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그건 세속에 사는 삶이 괴로움일지라도 오히려 깨닫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야사는 그 활락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히려 출가한 스님들보다 산속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공부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소승불교하는 스님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기회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시면 돼. 괴로운 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괴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왜 괴로웠는가를 딱 살피시면 내가 한번 내가 즐거움을 추구한 거야.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졌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사의 전법을 보면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출가한 스님으로서 가족들이 찾아왔죠. 근데 가족들을 외면했어요? 쫓아보냈어요?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을 다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 전도해버렸잖아.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스님들 일화를 보면 출가하고 속세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한테 돌 던지고 가! 이러고 왜 찾아왔어? 이런 것이 마치 수행을 잘하는 일인 마냥 또 그렇게 치사를 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똑같은 어머니죠. 저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한 30년 정도 흐르니까 저희 어머님 속가의 보살님 연배에 우리 보살님들 보면 어머니 같아. 우리 사가의 어머님을 봐도 우리 절에 오는 우리 어머니 연배쯤 되는 보살님하고 느낌은 별반 차이가 없어. 이제 똑같아. 우리 사가의 어머니가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같은 분이야. 별 느낌이 없어. 이제 만나도 한 30년 지나니까 그냥 똑같은 보살이야. 보살. 보살.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에 출가해서 어머니가 절에 찾아오시고 했을 때 외면은 안 했던 것 같아.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면은 일반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붙잡혀 가는 사람이 있어. 야사도 자칫하면 붙잡혀 갈 뻔했죠. 끌려갈 뻔했죠. 근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제 도반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19살에 출가했다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허락도 없이 출가했어! 이래가지고 잡혀갔어. 몇 살 잡혀갔고 그래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긴 전에 안 돼! 그랬는데 10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장례식 끝나자마자 출가했어. 그냥 붙들려간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부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숨는 경우도 있다. 숨는, 도망간단 말이야. 외면한다는 거죠. 속세의 어머니가, 형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아휴, 뭐 하려고 출가했는데 찾아왔어. 귀찮게. 이러고 산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산행하러, 등산하러 가버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이제. 쫓는 경우가 있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왔어? 가! 이러고, 응? 응? 지긋지긋해! 오지 마! 이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있어. 근데 그게 마치 무용담인 것처럼 또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소극적인 그런 자세죠.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그건 아마도 부처님 법을 깨달은 그런 기쁨, 그런 깨달음의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출가를 했지만. 근데 야사는 법을 듣고 깨달은 체험이 있었죠. 환해졌단 말이야. 환해져. 일체 중생이 다 우리 어머니인데 속세의 어머니나 초래오는 어머니나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대해드리면 돼. 똑같이 대해드리면. 법을 들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사는 어때요? 그 깨달음의 그 모습으로 가족들을 제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5월달에 좋은 계절에 법을 공부하셔야 돼. 그냥 빌로만 다니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좀 이제 배우셔야 돼. 불교 대학들 다 다니셔야 돼. 불교 대학 공부 안 하신 분들 내년에 다 입학하셔야 돼. 그래야 가장 큰 가피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가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보살님들이 동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합전에 우리 그 화엄사의 보살계 수계살림 할 때 화엄사의 말사가 40개가 넘어요. 근데 그 많은 40개 말사 중에서 영흥사에서 참석을 제일 많이 했어. 1등. 어? 1등.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불교대학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대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교대학을 했기 때문에 신자가 코로나 시국에도 늘어났고, 그 많은 화엄사의 말사 중에서 그 몇십 년이 뭡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된 남자들이죠. 절이고 화엄사 말사들이 유명한 절들이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런 사찰들 제끼고 이제 8년밖에 안 된 이 도심에 아무 볼 것 없는 이 포교당에서 가장 많이 참석했다는 건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적에 뿌리에는 바로 뭐가 있다? 불교대학을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그게 많은 신도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렇게 1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한 만큼 또 이제 분담금은 늘어나겠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도가 늘어나면 또 본사를 위해서, 종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그 링컨의 말처럼 종단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종단을 위해서 그리고 본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지를 뭘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아 불교 대학을 잘했구나.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불교 대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아니 와서 졸고 그냥 한 시간 눈 깜빡깜빡하고 갔어도 그 몇 마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남잖아요. 그 희열이 있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있죠. 그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어. 뭐나 보러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와가지고 봐주는 사람 봐주면은 계속 다닐 것 같죠? 안 그래. 몇 번 보다가 더 잘 봐준 데 있다 그러면 걸로 가버려.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절은 신도는 늘 수가 없어. 유지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법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마음의 행복을 느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흥사가 어때요?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불교대학은 가장 중요한 영흥사의 그런 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위에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법을 많이 전하셔야 된다. 전법을 하셔야 된다. 불교 대학 다니세요.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그 법의 기쁨을 느끼고 깨달아야 얼굴이 밝아져. 우리 보살님들도 많이 밝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 절에 간혹 한동안 안 오시던 보살님들은 얼굴이 누래가지고 얼굴이 우울증 환자처럼 해가지고 와. 그러다가 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럼 얼굴이 또 팍 빛이 난다. 그거 다 느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건전한 종교 생활은 나와 가족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 좋은 계절에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또 전법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가족부터 좀 전법을 하셔야 돼요. 가족이 전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가족들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마음 쓰는 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래 열심히 불교대학 좀 다니더니 야 마음 쓰는 게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달라지면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아지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오고 싶겠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그나마 절에 다녀야 조금 성질머리가 좀 나으니까 그나마 절에 다녀야 좀 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네 혼자 열심히 다녀라 이러고.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계절에 야사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늘상 법을 공부하는 그런 깨달음에 마음을 내시고 늘상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뻑이고 명예가 있다고 뻑이고 권력이 있다가 뻑이다가도 그러한 행복감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나보다 더 재물이 많고 더 권력이 많고 더 명예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괴로워지잖아. 그런 괴로움, 기가 죽어버리잖아 또.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법을 공부하는 데서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여러분들 또 앉아서 법문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 초하루가 일요일이더라고요. 다음 달 초하루는 일요일에 걸렸던데 그래도 시간 되시면은 다들 또 오셔서 초하루 법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